네, 허반석의 주식 파파라치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떤 테마에 주목하면 될지 취재 파일 열어보도록 하죠.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십시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장이 워낙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니까 취재 파일이 항상 궁금합니다. 자, 반석 배치가 취재한 오늘의 파일부터 열어보죠. 어떤 테마에 주목하셨을까요? 네, 미래 사회, 미래 도시는 어떻게 그려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로봇 절대적으로 빠질 수 없을 것 같고요. AI 빠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움직이는 테마, 이슈성 수급들을 한 단어로 좀 정리해 보자면 미래 사회와 미래 도시라는 단어로 함축해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에서 오늘 패치해서 선정한 주제는 미래 사회, 미래 도시라고 정해 봤습니다. 결국은 미래의 먹거리인 것 같은데, 사실 시장이 인공지능도 그렇고요, 로봇도 그렇고요, 여기에 기반해서만 최근에는 수급이 쏠리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좀 파생되는 게 많아서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좀 포커스를 저희가 어느 방향으로 맞춰야 될지 방향성 먼저 정리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저희 허반석의 주식 파파라치에서도 AI 테마, STO 테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드리면서 AI를 중심으로 파생되는 테마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AI 인공지능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챗 GPT에 대한 이야기들이었고요. AI 반도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AI 교육이 하나로 묶여지는 부분이 있었고요. AI와 의료가 하나 묶여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AI 인공지능 플랫폼 관련된 이야기까지도 좀 드렸었는데요. 먼저 처음으로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신테카 바이오였습니다. AI와 의료가 결합을 하면서 신테카 바이오, JLK, 뷰노, 루닛 같은 종목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우리의 병을 치료하고 또는 신약 물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요즘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인공지능의 파생으로 보았을 때 AI와 의료 분야를 처음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AI와 반도체 말씀드렸고, 그리고 저녁 방송을 통해서는 AI와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이스크림 에듀를 필두로 해서 AI, 학습자, 학생들이 학습을 하는데 요즘에 패드로 많이들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패드에서 발생되는 모든 데이터들을 인공지능이 추적 관찰을 통해서 아, 이 학생의 학습 성과와 이렇게 했을 때, 시간대는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더 능률이 좋더라라는 이야기 드렸고요. 그리고 AI와 빅데이터 관련된 플랫폼 쪽으로 말씀을 드릴 때 ITIs 저녁 방송에서 같이 말씀을 드려서 지금 쫙 보니까 인공지능을 필두로 해서 한 바퀴 순환매가 쫙 돌고 여기서 식지 않고 잠시 쉬었다가 또 올라가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야, AI와 관련된 것들이 챗 GPT로부터 시작을 해서 미래 사회에 우리와 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되었구나라는 것들 우리 시장에서도 투자하면서 확인이 되어 가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뉴스가 돌았고 한번 순환매가 돌았다고 힌트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또 가기 위해서는 또 모멘텀이 필요할 우리 시장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럼 궁금합니다. 미래 사회, 미래 도시라는 이 키워드를 잡고 앞으로 우리가 기대해 봐야 될 모멘텀, 그 뉴스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중간에 시작할 때 제가 STO, 네. 토큰 증권은 금감원과 한국거래소,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핑거 같은 종목들은 꾸준하게 200일선, 120일선 지켜가고 있는 모습들 살펴보아야 된다라고 한 켠에다 킵 해놓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 AI 이후에 또한 차례 테마나 수급이 몰릴 곳 본다면 미래 사회와 미래 도시 하면 끊임없이 이야기 나오고 있죠. 로봇입니다. 로봇도 쉬지 않고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에 너무 고점의 추격 매수를 따라가는 매매는 조금 어렵다. 그리고 이렇게 빠른 순환매가 지금 한달 이상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종가 무렵에 내가 공략해서 내일 또는 내일 모레 수익을 낼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좀 위험하다. 왜냐하면 지수 자체가 코스닥이 800포인트 목전에 올라서 있고요. 우리 코스피 지수도 2500 목전에서 너무 위태위태한 모습들, 원달러 환율도 1320원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빠른 순환매는 순환매에 따라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AI 다음으로 로봇도 한 바퀴 돌고 또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로봇 하면 어떤 오르지 않은 종목들 찾아볼 수 있을까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힌트를 드리자면, 네이버 1784, 제2의 네이버 사옥이고, 테스트베드라고 해서, 이곳에서 로봇들이 움직이는 모습들을 하나하나 관찰하고 데이터를 쌓아서, 아, 여기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로봇에 대한 부분들 더 기술적으로 완벽성을 더하겠다라는 것이 네이버의 큰 그림 중에 하나인데 사우디 네옴시티와 관련해서 건설 AI 로봇 이야기가 나오고 네이버 1984, 1784 사옥을 방문하는데 사우디 주택청 장관이 새롭게 방문을 하면서 로봇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봇은 무엇을 하느냐? 인간의 비서 역할을 하면서 인간이 직접 움직이지 않아도 인간이 직접 노동력을 행사하지 않아도 그것을 보조해주는 역할을 로봇이 수행할 텐데 그런 로봇에 있어서 기술력과 실체가 있는 기업들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뉴스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종목에 대해서 힌트를 좀 많이 받아본 것 같은데 모멘텀 플레이로 봤을 때는 뉴스가 워낙 주후반부터 좀 많아서요. 어떠한 이벤트를 가장 주목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뭐 정보 로봇 규제 혁신 로드맵 발표가 쉬고 3월 2일 날 있고요. 뭐 테슬라 데이도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가장 포커스를 맞추고 계신 일정이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3월 1일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 이제 마스터 플랜 3를 발표하겠다라는 것에서 이제는 또 무엇은 이야기 가 나올까?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된 일론 머스크가 공장 라인에서 로봇에 대한 이야기가 혹시나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차례 말씀해 주셨던 것 포함해서 3월 8일 스마트 공장 자동화 산업전이 열리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로봇 그 이후에 파생되는 분야를 본다면 스마트 물류, 자동화 공정 마찬가지로 인간의 노동력을 조금 더 단순화시켜주고 보조해주는 역할들을 하는데 반도체 공장들을 본다면 머리 위로 지나다니는 반도체를 움직여주고 운반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자동화 공정, 스마트 물류인데 여기에 로봇 기술이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와 직접 밀접하게 관련 있는 로봇 기술을 가진 업체들은 어디가 될 것인가? 물류 자동화, 스마트 물류 이쪽으로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조금 더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리만 제가 할게요. 로봇, 뭐 서비스 이렇게 나눠지는 쪽 있잖아요. 그쪽을 보라는 게 아니라 스마트 팩토리, 그 물류 관련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높여보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이실까요? 알겠습니다. 여기에 힌트들은 충분히 제시가 된 것 같습니다. 파파라치 포착주는 저희 장 마감 후에 제시되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일단 오늘 장 같이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지수가 빨간불 켠 구간에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코스피 지수와 같은 경우는 시초가가 2417선인데요. 그보단 조금 낮은 구간에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고점 부근에 조금 더 가깝게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네요. 오늘 수급상의 변화도 좀 있었는데요. 잠시 후에 이 수급, 환율,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마지막 거래일 2월 28일 이렇게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짝 잡음도 있긴 했지만 그래도 기분 좋게 2월을 마무리했습니다. 1월과 2월 연이어서 테마 장세가 계속해서 올라오는 모습, 2차 전지 내에서의 순환매도 가파른 한 달, 또 한 달을 보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자, 이렇게 2월 28일장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시장 오늘 어떻게 마무리가 됐을까요? 지수 현황부터 빠르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시초가 부근에서 살짝 낮은 구간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코스피는 그래도 탄력을 강화해 나가다가 다시 꺾이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도 2410선 위에서의 흐름은 계속해서 가져가는 모습이 코스피 쪽에서 확인이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무엇보다 오늘 시초가 대비 상승폭을 계속해서 키워나가면서 고점도 계속 경신하는 흐름을 오후장에 보였던, 그러니까 우상향 패턴을 그래도 좀 보였던 쪽은 코스닥이었습니다. 791선에서 오늘 코스닥 지수 마무리가 되고요. 1.45% 올랐습니다. 2차 전지 소재가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여기에 대형 수급이 쏠리면서 지수가 더욱더 큰 호흡을 안으면서 올라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양대 지수 그래도 빨간불 나란히 켜면서 2월 마지막 거래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도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기관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주요 수급 주체 역할을 했습니다. 2,400억 원 넘게 오름세가 오늘 확인이 되면서 매수 우위 포지션이 나왔는데요. 외국인과 같은 경우는 상당히 환율적인 부담을 느꼈습니다. 지금 환율 나왔다라는 거 확인되실 텐데요. 전 거래일 대비 소폭 하락이긴 했지만 장중엔 이보다 더 높은 구간까지 올라가기도 했고요. 1,422원선, 그러니까 1,320원선까지 고점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오전보다 오후장에서의 부담이 상당했기 때문에 이러한 압박은 좀 외국인의 수급사가 있었을 듯합니다. 외국인 오늘 장중에는 매수 포지션 오전장에 나왔는데요. 오후장에 꺾인 이후에 환율 계속해서 고점 경신하면서 코스피 쪽에서의 외국인 매도 공세도 거세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600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로 확인이 됩니다. 코스닥도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하지만 이런 흐름 가운데서도 외국인이 매도였다가 매수로 돌아선 쪽은 바로 이 코스닥입니다. 더군다나 계속해서 매수 규모를 키워갔다라는 점 상당히 고무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600억 원 넘는 매도 우위가 기관 쪽에서 이를 맞서는 매수 수급이 외국인 쪽에 나왔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유일하게 3대 주체 가운데 외국인만 오늘 사자세를 보였는데 오후장에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었다는 부분 체크 한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니맵을 통해서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도 살펴보시죠. 오늘은 단연 히어로 섹터는 2차 전지였습니다. 코스피 안에서도 오랜만에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중심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확인되는 모습이 오늘장 나왔고요. 가장 강한 쪽은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3% 가깝게 오늘 시세가 나왔습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외국인의 사자세가 보이진 않았는데요. 막판에 삼성 SDI 역시 외국인의 러브콜을 받는 모습이 확인이 됐고요. 오늘 LNF 장중에 뉴스 나오면서 거래 정지, 갭띄운 상승, 그리고 변동성에 오늘장에 좀 있었습니다. 18%까지 오르면서 28만 5천 원 선까지 찍기도 했는데요. 고점 대비로는 후퇴를 했습니다. LNF 8% 플러스였는데 오늘 이렇게 한 번 더 쏘아 올리면서 고점 대비로는 후퇴했지만 이렇게 빨간불을 켜면서 오늘 코스닥 시가총액 종목 가운데 2위로 솟아 올랐다는 점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선 이동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설업은 전반적으로 좀 내림세가 보였습니다. 회사채에 대한 우려 그리고 준공 지연에 대한 이슈가 리포트 영향으로 좀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대건설 대표적으로 2% 넘게 내림세 보였습니다. 장중에는 카카오 그룹주가 일제히 올랐습니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 일제히 좀 오름세가 나타났는데요. 오후장 들어서 카카오는 좀 상승부 반납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카카오뱅크가 그중에서는 가장 강한 흐름 오늘 보여주면서 4.72%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조선 기자재 쪽은 중국 쪽에서 대량 수주를 했다라는 이야기에 계속 밀려서 계속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모두 2%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흐름을 봤습니다. 수급 쏠림이 정말 블랙홀처럼 강하게 나타나는 시장이다 보니까 강한 쪽은 강하지만 내림세가 나타나는 쪽은 연이어서 좀 떨어지는 흐름이 뚜렷한데요. 자, 오늘장 흐름 어떻게 보셨는지 2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거든요. 위원님의 평가 듣고 싶습니다. 오늘장 어떻게 분석 주실까요? 네, 시장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이번 주 초까지 외국인들의 변동성 그리고 지수의 변동성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늘 집중해야 될 부분들은 외국인 수급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도 동일하게 외국인들이 하는 대로 보는 대로 가는 대로 우리도 동행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려오고 있습니다. 왜냐? 그 지점부터 지금까지 증시를 이끌어온 수급 이 바로 외국인이기 때문이고 앞으로 증시를 더 이끌어갈 수 있는 매수 여력도 외국인들이 가장 크기 때문이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9월, 12월 동안에 우리 증시가 가격 조정을 얻으면서 이루어왔던 수급을 본다면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매도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1조 원가량 매도를 했는데 여기서 바닥을 딛고 일어날 것인가 아니면 외국인들의 추가 매수가 나올 것인가 우리는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고 그 유연한 대응의 가장 또 기준점은 지금 현재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가격적 위치가 누군가는 아주 손쉽게 차익 매물을 쏟아낼 수 있는 위치냐 아니면 누군가는 지금이 가격적으로 매력도가 높다라고 판단되는 위치냐 이 두 가지를 잘 가늠해 보시고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높이 올라가 있는 주가, 저밸류에이션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도 동반해서 같이 차익 매물, 수익 실현, 비중 축소를 할 자리에서는 하고 또 다른 종목에서는 여기는 매수가 맞다라고 판단되는 저밸류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곳에서는 같이 또 매수를 들어가주는
이 병행하는 모습들 유연한 대응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속적인 매도와 외국인들의 매도 강도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선물과 옵션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이 하방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아니다. 상방에 대한 준비가 오늘처럼 이루어지고 있는지 선물 매수, 콜옵션 매수, 풋옵션 매도 이렇게 현물, 선물, 옵션에 있어서도 외국인들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면밀하게 수급 관찰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파파라치 포착주를 질문 드릴 텐데 정리를 좀 해보면 스마트 물류 키워드를 가진 종목 가운데 가격적인 매력도를 가지고 있는 종목일 것 같습니다. 그게 맞다면 바로 공개해 주실까요? 어떤 종목 보실까요? 네, 오늘 파파라치에서 함께 나눌 종목은 현대 무벡스입니다. 지난 로봇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파생된다라고 한다면 로봇 이야기 여기서 우리와 더 밀접하고 기술력이 확보된 기업 찾아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네이버 1784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네이버의 제2사옥에 로봇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 로봇이 승강기처럼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통로에 대한 공급, 로봇 포트라고 합니다. 이 로봇 포트 네이버 제2사옥에 공급한 기업이 현대 무벡스입니다. 그럼 이곳에서 확실하게 발견되는 기술력과 데이터 함께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우리 일상생활과 가장 가까운 것들로 본다면 지하철에서 스크린 도어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점유율 60%를 갖고 있는 기업이 현대 무벡스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와 가까운 곳에서 매출, 캐시카우, 새롭게 해외 시장의 스크린도어 공급에 대한 매력도 높아질 것이고요. 로보포트, 네이버에 공급한 이 기술력, 네옴시티나 해외 등지에서도 로봇과 AI가 결합됐을 때 로봇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와 실증, 실체 갖고 있는 기업 현대 무벡스라고 볼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로봇에서 파생되는 그 다음 차례 가격적으로 매력도가 높은 자리 현대 무벡스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가격이니까요. 가장 궁금합니다. 특히 어제 또 윗꼬리를 길게 다른 자리라서 아마 요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얼마가 목표일까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좀 가격대 알아볼게요. 어떻게 제시해 주실까요? 시세가 막 분출하고 있을 때 따라가시는 것보다 이 기업이 지지선을 어느 정도 지켜간다라고 한다면 저는 3,200원 언저리가 이 기업의 지지선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201선이 딱 3,200원 언저리이기 때문에 지금 차트의 흐름들 보시면 그간 12월부터 지금까지 이 201선과 3,200원을 지지해가는 모습들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200원 지지라인 잡고 매수가는 3,400원 아래에서 대응하는 전략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1차로 4,000원 돌파하고 4,500원까지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201선 3,200원을 강하게 뚫고 내려간다라고 하고 차익 매물이 나온다라고 하면 3,200원 손절가, 매수 단가는 3,400원 아래에서 모아가자라고 정리하겠습니다. 현대 무벡스 받아봤고요. 저희 AS도 짧게 해볼게요. 시간이 충분하진 않아서 한 종목 정도만 저희가 AS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자, 저희 주식 파파라치 진행하면서 벌써 목표가 달성한 종목이 두 종목이나 되고요. 그리고 IT센도 7% 수익입니다. 자, 어떤 종목 볼까요? 최근에 핑거, 텔레칩스 이렇게 받아봤는데 가장 이야기 30초 안에 저희 시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빠르게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신테카바이오, IT센, 핑거, 텔레칩스 그 중에서 목표가 달성하지 않은 종목 종목이 IT센하고 텔레칩스인데요. 201선과 121선에 대한 지지가 나온다면 목표가 달성할 때까지 꾸준하게 보유 가능하다라고 AS 짧게 드리겠습니다. 두 종목 다 그렇게 마무리를 하면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까지 계속 가져가도 되는 종목이라고 빠르게 AS까지 받아봤습니다. 저희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잘 쉬시고 의미 있는 날 보내시고 목요일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허반석 어드바이저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3월에 뵙겠습니다.